이건 다이소에서 발견하면 이게 필요한 게 안 필요한 게 있으면 왠지 편할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가 2,000원 밖에 안 하니까 살까 하다가도 사놓으면 왠지 몇 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사와서 주방 한 켠에 박아놓는다는 2,000원짜리 다이소 반자동거품 게 아뇨. 전생에 말 못해서 한 맺힌 거 있냐? 응? 전생은 모르지. 현생도 힘들어 뒤집었는데.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여기 써있잖여. 이렇게 누르라고.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데 잘 안돼. 이 너 딱 보니까 걔랑 쬐깐한 거 나갔다가 사발해놓고 이렇게 했구만? 어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인마 척하면 딱이지.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? 에이 별거 있간디? 사발 같은 데다 하려면 살짝 기울이갖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고 작은 데다 하면 잘 되는데 좀 크다녀. 요 플라스틱으로 된거 사가지고 요지랄로 쓰면 그릇 상관없이 애지간하면 다겨. 그걸 꼭 요지랄로 써야 되냐? 니가 거지랄이니까. 아, 됐고 그래서 또 사서 써? 안 써? 이 이거 천지 쓸데없어. 한두 개 하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툭툭툭툭 치면 되고 베이킹 같은 거 하면 전동으로 해야지. 이걸 내면 힘들어 뒤져.